오늘은 이벤트 다 참여를 해볼게요. 버닝 캐릭터고, 스펙은 배기가 904거든요? 완전 버닝 뉴비 캐릭터. 신규분들 기준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신규분들 버닝 러쉬를 키우신 분들 스펙이고, 뭐 딱히 건드린 건 없습니다. 보면 이벤트가 1, 2, 3, 4, 5에 플러스 하나. 1시간 동안 버프가 유지되고, 경험치랑 레어 획득 확률. 그 다음에 식재료 상자에서 원하는 식재료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르기네이 꽃, 보석벌레, 랜턴 과즙을 하면 달콤한 식용 보석을 만들 수 있고, 보호의 비약 4개. 보호의 비약으로 많이 바꾸세요. 신규분들은. 얘네는 돈 주고 살수 있는데, 보호의 비약은 이벤트로 얻을 수 있으니까 좀 많이 챙겨두면 좋아요. 후반부에 좀 유용하게 쓰이는 아이템이라.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죠. 일단은 이클립스 코어 재료 상자랑 증표가 가장 우선순위이긴 합니다. 여기서. 일단 인사는 뭐 아무한테나 하면 되니까. 그리고 아까 봤던 이제 그 재료는 여기 식재료 상자 여기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일에 버프 하나꼴로 얻을 수 있겠죠? 일단 3개 모일 때까지 냅두고 다음에 라이오스한테 지하미궁 생태조사 이동. 이거는 그거네요. 힘의 근원 형식이네. 몬스터 잡아가지고 보스 소환하는 거. 아, 이렇게 펌프킨 헤드를 사용해서 재고 랜턴을 소환한다. 아, 이렇게. 이거는 스펙이랑 상관없네요. 그냥 데미지 1씩 박히니까. 스펙 조건 없는 콘텐츠고. 옆에 포탈로 하루에 2번 더할수 있다고요? 이거? 아, 1일 최대 3회. 하루에 3번 할수 있구나. 보스 종류도 혹시 중요한가요? 그냥 아무나 잡으면 되나요? 각 던전마다 세 종류씩 나오는 걸로 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보스 하나씩 잡으면 되겠네요, 종류별로. 개구리 소환 눌렀는데, 아, 나왔다. 그거랑 그 다음에 포르기네이 일단 포르기네이랑 재고랜턴이랑 보물개구리 이렇게 한 마리씩 잡았거든요. 하루에 3번 입장이니까 이렇게 재료 이렇게 나왔고 3개 이거를 센시한테 말을 걸면 수집한 식재료를 건넬 수 있고 아, 포르기네의 줄기 타르트. 아, 그러면 이게 그거네? 아, 잠깐만. 아, 이세개 중에 하나가 뜨는 거구나, 여기서. 그리고 부족한 거를 아까 그 인사하기로 받았던 상자에서 채워가지고 받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이 왼쪽 세 개거든요? 왼쪽 세 개가 보호의 비약 주니까 그냥 하루에 하나씩 잡아야 되네. 그냥 하루에 한 개씩 포르기네이 하루에 한 번, 보물개구리, 재고랜턴 다 하루에 한 번씩 잡고 이벤트 좀 진행하다 보면 부족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꽃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포르기네이 하루에 세번 잡고 보석벌레가 부족하다. 그러면 보물개구리 하루에 세번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족한 재료들은 인사하기로 재료 주니까 거기서 재료 충당하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보호의 비약 저격하실 분들은. 다음에 이 세계에서 만난 최강의 마물. 이게 필드보스인가? 특수 스킬을 사용하면 위협, 마법 공격, 집중. 데미지 잘 박힌다. 도핑 안 해도 잘 박히는데요? 거의 맥댐 뜨네. 근데 좀 아픈. 야, 아프다. 티격딜은 아프다. 부활 포션 좀 들고 가야 될 듯. 아니면 이거 아껴두고 그냥 부활 냅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부활 있거든요? 무료 부활? 스킬로? 이거 좀 아껴야겠는데, 포인트를. 스펙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 아꼈다가 그냥 부활 쓰시면 될것 같아요. 뭐, 고스펙 분들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저처럼 이제 스펙이 낮으신 분들은 좀 포인트 아껴가지고 부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함정 탈출하기. 이건 얘한테 가야 되잖아요. 아, 보물상자가 목적지인가? 아, 제 길. 한 번 턴을 날려가지고 재도전. 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돼요. 요렇크롬 요렇크롬 오른쪽 방향전환 이런식으로 됐다. 함정 탈출 완료. 다음에 특별 레시피 맛있는 젤리피 요리 만들기. 이것도 아마 쉬울 거예요. 그냥 그림 맞추기라. 자, 젤리피 리프 젤리피 8개잖아요. 그러면 F1번 1번 다음에 이건 버려야 돼. 젤리피는 버려야 돼요. 없죠? 왼쪽에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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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번 2번 1번 2번 1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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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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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젤리피 버리고 포이즌 젤리피도 다 채웠고 리프 젤리피 넣고 아이스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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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프 하나 넣고 플라삐 먹어야 되거든요. 플라삐 나올 때까지 계속 버려. 어, 나왔다. 이거 넣으면 그냥 왼쪽에 나온 몬스터 젤리삐 그냥 그대로 넣으면 돼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이벤트 끝인가요? 콜라보 이벤트 이게 끝이야? 엄청 빨리 끝나는데? 후딱 끝나버렸네요. 버닝러쉬로 키운 캐릭터는 이벤트 참여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코인을 먹어가지고 더블클릭하면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모아가지고 이벤트 기간 동안 원하는 보상으로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